진짜 아이들이라 생각하고 좀 읽어주세요. 수업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하는 대로. 네, 하는 자, 모이세요. 자, 선생님이 뭐예요? 제가 가줄게요. 자, 동아야 나와라. 선생님 손에서 동아야 나와라. 빨리 나와라. 동아 나라로. 동아. 아, 에이. 동아. 아, 에이. 이러면 책이 안 열려요. 자, 다시. 동아 나라로. 얍. 슈퍼 하마지퍼. 넌 내가 특별했으면 좋겠어. 넌 특별해. 내 말은 특별한 재주를 갖고 싶다는 거야. 너도 너만의 특별한 재주가 있을 거야. 됐어요. 직업의 특성상 또 그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제가 차량 지도까지 해요. 네, 아침에. 근데 그 업무가 되게 사실 피곤하거든요. 아침 그쵸. 일찍 가가지고 네. 그 버스를 몇 시간을 도는 거예요.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 태우면서 또 벨트 체크하고 네, 안전하게 정말 이 아이들이 등하원하는 걸 다 도와줘야 네. 되니까 뭐 종일반 교사 선생님도 아닌데 그 아이 차량에서만 만나는 친구였어요. 차량에서만? 차량에서만. 아. 근데 차량에서 저를 굉장히 인상 깊게 봤나 봐요. 뭐 이렇게 벨트를 채워주면서 엄마한테 손 드세요.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 아이에게는 굉장히 마음에 남았나 봐요. 그래서요? 고맙다고. 안전하게 저를 다 잘 태워주시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는데 그게 첫 편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편지를 받았을 때 너무 좀 예. 진짜 울컥했어요. 왜냐면은 그냥 차량을 태워주는 선생님일 뿐이었는데 이 아이에게는 되게 큰 감동이었구나. 예, 그래서 지나가는 아이도 저는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항상 안녕! 안녕! 이제 이렇게 다 인사를 해주거든요.